예, 오늘도 좋은 날. 안녕하세요.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리딩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상승한 종목이 아니라 하락한 종목을 여러분께 분석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 시장에서 이슈가 상당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종목으로 예, 분석을 제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그 종목이 뭐냐면 여러분들 시가총액이란 게 있어요. 주식에는 시가총액이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네이버 금융 게시판에 들어가면요. 게시판에 들어가면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게시판에서 국내 증시, 왜 한국 거 볼 거니까. 여기서 여기 보면 잠시만요. 코스닥을 들어간 다음에 아마 봐야 되나 보네요. 여기 뭐 시가총액이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딱 클릭하면 이가 시가총액 순위로 이렇게 쫙 나와요. 근데 코스닥에서 1위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원래는 신라진이었는데 신라진 완전 망했죠? 예, 그리고 4위 되는 게 헬릭스미스였는데 원래 4위가 아니라 얘는 뭐 2위, 3위 뭐 이랬어요. 예, 근데 많이 떨어졌죠. 왜냐? 오늘 하한가를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자체도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거의 한 이게 이제 억 단위일 겁니다. 억 단위. 그럼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그러니까 2조. 저 억 단위가 아닌가? 잠시만요. 이게 단위가 얼마인지가 여기 잘 안 나와 있네. 잠시만요. 시가총액. 여기 HTS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예, HTS에서도 시가총액 상위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하면 여기 헬릭스미스 돼 있죠? 시가총액이 이게 100만 단위거든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2조 5천억. 조 많네요. 그러면 네이버는 억 단위네, 억 단위. 아시겠죠? 근데 이게 오늘 한가를 갔습니다. 잘 안 보이죠,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확대를 좀 해보면 딱 보이시죠? 점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봐야 돼요. 그리고 코스닥이 이렇게 시가총액 큰 게 하한가를 말아버리면은 많이 내립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코스피는 올랐는데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섹터의 충격으로 인해서 좀 내린 편입니다. 그게 왜 내렸는지 보면 이거 참 아이고 우려가 현실로 이러는 거야. 이게 안이 땡 굴 쪽에 연기 난다고 에? 그냥 모난 정의 망치로 쳐맞죠. 예. 근데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결국 삼성 실패한 거예요. 삼성 실패. 삼성 에피스는 뭐예요? 메지온. 얘도 삼성 지금 진행 중인데 얘도 망할 수 있어요. 이 옆에 놈이 넘어지니까 같이 넘어지면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뭐 사기가 떨어진 건가 싶기도 하고. 이제 바이오주들이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예,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뭐 보면은 글로벌 인상 삼성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끝이 아니에요. 당뇨병, 성신경병, 신약 후보 물질, 이게 이제 결국엔 실패를 했다는 얘기고. 자, 그 이제 주가가 엄청 내려갔고, 내일 한 번 더 충격이 올 겁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충격이 올 것 같고, 자, 환자가 위약과 약물을 혼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 이거 끝입니까? 이 새끼들 이거 한방 하고 말 거야? 예? 아니잖아. 또 얘가 진행을 할 거란 얘기죠. 또 진행할 겁니다. 헬릭스미스에서. 그래서 보면은 코오롱 생명과 HLB, 제넥신, ABL 바이오, 다른 바이오주도 대거 약세를 보였고, 그리고 램시마 이것도 별로 안 좋죠. 지금 세트리온마저도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대장암도 그렇고 뭐 이런 바이오시밀러, 예, 삼성 바이오 에피스 얘네도 그렇고 코오롱도 그렇고 지금 그냥 제약 바이오주 얻어 터지고 있는 거야. 예. 연내 예정된 한국 신약 개발 기업의 마지막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발표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끝난 겁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다시 진행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굳이 한가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보면 엔제시스 임상 발표 연기의 한가. 결국에는 3상 결과 발표를 연기를 했다는 거지 이게 뭐 실패한 건 아니거든요. 실패한 건 아닌데 아 참 이거 한국인들 왜 이렇게 성질 급해? 예, 급합니다. 자 보면은 헬릭스미스 전 근데 이런 제약바이오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기술력이 있는 건 알겠어. 뭐 회사에 뭐 투자도 많이 받았고 앞으로 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지금 뭐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약사들은 저는 조금 피하는 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런 거가 진정한 약간 투기성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믿고 따블러 가는 거야 그냥. 예, 괜히 믿고 따블러 갔다가 손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하여튼 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다리 뭉댕이라도 내놓고 그냥 주식 투자한다는, 예? 그런 기분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헬릭 스미스는 제가 보기에 내일 만약에 하한가가 풀린다. 예, 그러면은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 자리를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뭐 일단은 내려올 자리가 좀 보이는데 다음 지지라인은 뭐 한 이 정도 보겠네요. 일단 10만원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종목 추천 들어갑니다. 오늘 종목 추천. 오늘 종목 추천, 추천할 종목 추천은 우수 AMS입니다. 우수 AMS. 요거가 지금 자동차 부품주인데, 얘 전기차인가? 뭐 자율주행인가? 전기차인가? 하여튼 뭐 그럴 겁니다. 어디 볼게요. 얘가, 자율주행인가? 네, 자율주행 같은데. 예, 어찌됐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도 있고 차트상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뭐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테마 하나 타면은 한번 퉁 하고 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테마가 자율주행일 수도 있고 수소차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 여러분들 수익 많이 많이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수익을 드려야지 나도 좋은 거야. 나도 우리가 돈 벌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분석 그리고 종목 추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 내일 다시 장 시작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잊으면 내가 몰래 가갖고 여러분들 진짜 돈 많이 벌어드려야 되는데 조금만 벌어드릴 거야.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